네,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소한 일상을 전해드리는 뉴스.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엑스타임 앵커 연주입니다. 네, 이번 엑스타임은 저 연준이가 동해번쩍, 서해번쩍 뛰어다니며 직접 촬영한 영상들로 가득 채워 우리 모아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지금부터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네, 수빈이 몰래 제가 수빈이의 반려고슴도 친 오디를 만나러 다녀왔는데요.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. 야, 야, 제오디, 엄마, 엄마, 제오디, 오, 최오디, 제오디, 너 저번에 왜 우리 방에서 똥 싸고 왔어? 아? 최오디, 미안해. 네, 그렇습니다. 의도치 않게 오디를 화나게 한 것 같지만 저는 오디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비록 오디는 제 방에 똥을 싸고 도망을 갔지만 저는 오디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. 수빈씨, 오디에게 꼭 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 취재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숙소에는 자칭 게이머, 게임 천재들이 살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려한 손기술과 집중한 눈, 코, 입. 아주 난리가 났어요, 난리가. 네. 우리 범규씨의 멋있는 모습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게임을 할 때도 아주 멋있는 것 같네요. 이렇게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멋있는 범규씨.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. 다음 취재 영상 때는 안 멋있는 모습도 특종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다음 컴백 앨범 녹음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태연씨를 만나기 위해 녹음실을 기습 방문해보았는데요. 그 현장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. 녹음 중인 태연이를 염탐해 보겠습니다. 몰래 가야 돼, 몰래. 어우, 열려. 귀엽네. 네, 프로 넘치는 모습으로 녹음하는 태연 씨를 보니 다음 앨범이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태연씨가 열정적으로 녹음한 앨범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태연씨 계속 기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용산구 한강대로 42 보컬 연습실에 피아노 요정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제가 출동해 보았습니다. 그 영상 바로 확인하시죠. 네, 지금 저는 보컬실 5-10에 남아있고요. 장윤영씨 염탐해 보겠습니다. 스탑! 장윤희씨! 뭐하고 계시죠? 아, 네, 저 피아노 피아노! 이렇게 열일하세요. 네! 우리 휴닝씨 저의 방문에 아주 놀란 것 같지만 우리 휴짜르트 휴닝카의 피아노 연주 모습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겠죠? 그날 제가 다시 기습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까지 휴짜르트 피아노 여정 화이팅! 속보입니다!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2022 팬라이브 모아바이투게더가 열린 그날 바로 저 연준이 모아를 생각하며 촬영했던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! 오늘은 팬라이브 당일입니다, 여러분. 저는 지금 현장으로 향하고 있어요. 곧 다가갑니다. 우리 모아 오늘 팬라이브 기대하시죠. 네, 팬라이브 당일 모아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. 이렇게까지 공연장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짧으면서도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
우리 모아 팬라이브 어떻게 즐겁게 즐기셨나요? 저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. 우리 그날의 약속처럼 평수 평모. 네, 오늘 저 연준이 준비한 엑스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엑스타임도 재밌고 유익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신 모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앵커 연준이었습니다.